안녕하세요. 문화서점 두 번째 대표 조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서점은 1955년도에 범내골에서 시작했습니다. 전 대표님께서 군 제대를 하고 나서 뭘 할까 하다가 서점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하신 것 같아요. 처음 서점은 아마 5평 정도? 그 정도에서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서점 하면은 다 새 책만 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55년도니까 전쟁 이후에 교육 자료가 종이로 만든 책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헌책하고 새 책하고 같이 파는,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답니다. 70년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포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도 15평 정도? 나중에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이야기를 하던데, 차라리 땅이나 건물을 샀으면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돈을 좀 벌었지 않았을까.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지만 저희 대표님은 그런 걸 안 하고, 15평 있으면은 그 옆에 거를 해가지고 20평, 30평, 옆층을 얻고 또 2층을 얻고, 그래서 규모를 키웠어요. 그러다가 2010년이죠. 서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서점을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그런 와중에 많은 시민들의 협조가 있어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2011년도에 앞쪽으로, 그때는 한 400평 매장이었는데 제가 옮길 때는 50평 정도, 그 남포동 2층으로 옮겼다가 2019년도에 지금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도 한 50평 정도 매장이 됩니다. 올해 지금 이제 36년 차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문우당 서점 입사하기 전까지는 문우당 서점 몰랐어요. 우연한 기회에 신문 광고를 보고 서점을 들어오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서울에 있는 대형 서점 가도 사람이 그렇게 팍팍하게 많지는 않아요. 어느 서점을 가도 책 보는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매장이 1, 2층이었거든요. 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내려다보면은 새까맣게 보였어요. 머리만 보이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은 통로가 저희 지금 매장처럼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때는 책을 어떻게든 많이 진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로가 좀 좁았거든요. 항상 지나가면은 손님들끼리 부닥치고 직원들 손님하고 부닥치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을 시기였습니다. 특히 남포동 문우당 서점은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남포동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문우당 서점, 저희 서점 바로 앞이 버스 정류장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그 남포동 버스 정류장이 사실 몇 군데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정류장 이름 자체도 문우당 서점이었어요. 그 정도로 서점에 사람이 많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1955년이라는 그 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뭔가를 배우려고 해도 사실 배울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기술책들을 좀 팔면은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도 대단한 걸 예측을 하셨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책들을 많이 확보하고, 지금도 그런 말씀하세요. 기술서적 하면 문우당, 부산은 뭐 당연한 거고, 대표님 말씀으로는 뭐 대구에서 주말이면 기차 타고 와서 책 사가시고 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가 갈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기술적으로 좀 전문화한 것, 특화한 것, 좀 적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저희 해양 쪽으로 많이 아시긴 하지만 꼭 해양만 아니더라도 기술, 건축, 전기, 기술에 관련된 책들은 많이 하셨고, 저희 대표님이 기술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업체, 특히 한전이라든가 큰 기업체 같은 주문이 들어오면 자전거로 배달도 하시고, 짐 자전거 혹시 아세요? 새까만 거 좀 큰 거, 그런 자전거에 실어가지고 배달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실 포장 안 된 길을 찾기가 힘들 정도예요. 아주 시골 아니면은. 근데 전쟁 이후니까 사실은 포장도 안 돼 있던 시기, 그 시기에 자갈 같은 돌 있는 데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게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또 한 번씩 비가 오면은 나는 젖더라도 책은 안 젖어야 되니까 품 속에 책을 이렇게 넣고 자전거 타고 다시 배달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좋으신 분이죠? 직원들은 한 식구잖아요. 100%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출판사, 거래처에서 평가하는 부분은 그것이 오히려 저는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저희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책을 팔았으면은 판매에 대한 대금은 정확히 잘 결제를 해줘야 된다.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거래처에서는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이다 말씀을 늘 하셨죠. 저희 사장님이 남들이 보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사실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해외여행 한 번 안 가셨어요. 일요일 딱 하루 딱 쉬시고 항상 출근하시고, 월요일 되면은 뭐 이렇게 한번 바꿔봐라, 항상 서점만 생각하셨던 그런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도 좀 많았어요. 독서 계몽에 관해서 독서 노트라든가 책 읽기 그런 팜플렛 같은 거 얇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무료로 배부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하셨고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하철 문구라고 해가지고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책 보고 놔둘 수 있게 저희들이 그걸 1년에 한 2천 권씩 기부를 했어요. 판매되지 않는 잘안 나가는 물론 좀 재고도 있겠지만은 상당한 양을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기부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차피 내가 서점을 통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시민들한테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그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실무자로서는 굳이 이렇게 많이 사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는지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아 됐다 그냥 해라 이러면 아예 알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해문 출판사라고 해서 운영을 했어요. 40대 이하는 아마 잘 모르실 거고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애가사 그리시대 빨간 책 문구 하면 아마 아, 그책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애가사 그리시대 추리 소설만 80권 시리즈로 이제 내시고 또 유명했던 책들이 이제 일본어 책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러면서 만든 것들이 이제 특화된 해양에 관한 기술에 관한 책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부산에서 상징적인 게 항구, 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서 배를 타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창 경제 부흥 시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꿀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책을 구하면 되는데 구할 수 없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한번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요. 해양에 관한 기술책도 만들어 내시고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거든요. 조그마한 그런 라디오를 직접 기획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팔기도 하셨고요. 그런 추억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양에 관한 책들의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이 돼서 서점 자체적으로도 우리들 출판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출판사 책들을 많이 판매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한날 저녁쯤 됐는데요. 아마 토요일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매장에서 저한테 인터폰이 와서 내려갔더니 어떤 남자분께서 책을 100만 원어치를 지금 골라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약주를 조금 하셨어요. 약주 드시고 좀 그러신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정중하게 손님 뭐 어떤 걸 드릴까요? 아 내가 100만 원 줄게 하면서 정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100장을 세서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100만 원어치를 책을 딱 채워가지고 박스에 담아서 전해드린 그런 기억이 있고요. 가끔씩 저희 서점에 오셔가지고 좋은 생각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한 권을 택배를 붙여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서점에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전화하셔가지고 찾아가는 그런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도 신뢰의 국가라고 그러죠. 전에는 또안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책도둑이 있는데 한 분이 저를 한 번씩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매장에서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안 보는 척하고. 근데 저 뒤쪽으로 가더니만 큰 액션이 없었는데 뒤돌아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언뜻 보니까 품 안에 책이 한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잠시만요 해서 계산 안된 책을 돌려받은 적도 있고 대담한 분도 계세요. 카운터에서 이렇게 책을 계산하듯이 서 있다가 그걸 들고 냅다 뛰어나가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호기심도 사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 구석진 데 가서 책을 품 모양을 넣거나 또 어떤 애들은 꼭그 그림 갖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책을 찢어서 하는 애들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물 문화재 사진이 있었는데 책이 제법 두꺼웠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사진을 전부 다 오렸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왜저 첩보 영화 보면은 성경책을 오려가지고 건축물 넣듯이 사진을 그대로 다 오려가지고 공간이 생길 정도였어요. 제일 큰 에피소드는 한 번씩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지금 책 도둑을 잡았는데 와서 책을 이제 찾아가라. 한 번씩 있는 일이라서 또 의뢰 가거든요. 그러면은 뭐 10권, 20권에서 많게는 100권 가까이 이렇게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분이 아마 최고로 많은 책을 저희 서점에서 집으로 이동하셨던데 우리 서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인근의 서점에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500건 가까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 경찰관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 분이 저 부사람이라고 아는 사람인 거예요. 서점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인사도 한 번씩 하고 커피도 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빨리 찾는 세계 지도 해가지고
가로, 세로, 좌표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빨리 찾을 수 있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특허를 받았고요. 사실은 뭐 보면은 별것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는 없는 걸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 대표님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지도를 한번 만드시면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또 찍고, 글자 폰트가 좀 작다 그러면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또 찍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대표님, 요거 다 팔려고 새로 찍으면 안 될까요? 아니, 새로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함을 굉장히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부산 운전자 지도 해가지고 지도를 펼면 크잖아요. 그래서 접어서 볼수 있게 그런 지도도 있었고, 부산 직할시 지도 해가지고 광역시 되기 전에 부산 관광 안내 지도, 그런 지도 책도 만들었고요. 저희가 자체 제작한 것도 있지만은 정부에서 만드는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또 판매 대행도 했었고, 저는 서울에 한 번씩 가게 되면은 큰 서점 가서 이렇게 지도 코너를 한참 가보거든요. 거기도 사실은 외국 지도를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부산에서는 최고로 많은 외국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수입된 지도. 사실 판매는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은 누군가에게는 안 사더라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사실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지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매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우리가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문 인력이 있어야 지도를 만드는데, 지도는 종이책 만들어가고 또 다릅니다. 굉장히 섬세한 부분이고 또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이제 구하다 보니까 군대에서 지도 제작에 참여했던 이제 군무원분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분을 이제 어떻게 수소문 끝에 모셨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도를 정밀하게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해사도서라면은 해양에 관련된 모든 책들입니다. 배에 필요한 책들, 해운 회사에서도 필요한 책들, 선원들이 보는 책들, 이론적인 기술 책들도 있고요. 또 선원이 되려면 사실 시험을 자꾸 쳐야 되거든요. 성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급수별로 나오는 시험 수험서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죠. 아마 지금까지 만들어낸 해양에 관한 책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종수를 저희 전 대표님께서 만들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책들을 이제 계속 개성판을 만들어서 계속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서 아쉽기는 하죠. 아닌 말로 서울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가도 없는 책들이 저희 서점에는 사실 자신 있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주로 이제 선사, 해운회사에 있는 분들, 배를 타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이 오셨다고 보면 됩니다. 부산에도 해양에 관련 학교가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은 학교 다닐 때는 사실은 자기 수업하기 바빠서 많은 책들을 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업을 하게 되면은 부족한 게 분명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 서점을 찾아와서 책들을 많이 찾는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IMF 때가 사실은 서점 출판 쪽에서는 가장 최고의 정점을 찍었을 때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문화당 서점만 사실 힘든 게 아니고 전 서점이 다 그렇죠.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자랑하는 IT 강국이 돼 가는 거죠. IT 강국이 되면서 인터넷 서점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었고, 인터넷 서점에서 뭐 1, 20%는 기본이고 30%, 50%, 뭐 심지어 뭐 80%까지 할인을 하는 그런 경우였으니까요. 만약에 20% 이상의 할인이 들어가면은 그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가격이 됩니다. 그것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그만큼 입고가가 떨어지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할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문을 닫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마침 저희 서점보다 한달 앞에 서면 이제 동부서적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같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좀더 많은 좀 염려가 더 크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증폭되면서 부산 문화에 대한 많은 인식들이 또 있었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그 당시 한 20년 정도의 회사원이었죠. 직원이었는데, 이걸 좀 어떻게 좀잘 해볼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대표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봤죠. 그랬더니만, 자네 같으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잘해봐라.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것 같습니다. 정확하기는 좀 그렇고, 차 정도? 물론 차가 좀 작은 차 있겠지만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게 출판사 거래처에다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다 알려드리고 반품을 진행했습니다. 한 15만 권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3만 권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를 다 이제 반품을 하게 된 거죠. 기술책들, 그런 책들은 사실 지금 가지고 있어도 찾는 분들이 가끔 있을 정도로 아까운 책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지도가 있었는데 저희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사를 두번 했는데 1톤 차에 한 대가량 분량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있었으면 이거를 학교 같은 데다가 기증을 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라고 생각을 들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뭐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께서 정리를 하고자 할때 제일 첫 번째 직원들 월급과 퇴직금은 걱정하지 말아라. 직장인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런 염려가 좀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고. 거래처에는 확실하게 지불을 다잘 해줘라. 제가 그 당시 실무 담당자였는데, 실무 담당자로서는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1, 2만 원 정도. 그 정도 같으면은 지금 저희가 문을 닫는 입장인데, 이야기해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저희가 거래처가 천 군데 정도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한다는 게, 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은, 실무자로서 또 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라. 그래서 최고 작은 금액 2,400원까지 정확하게 결제를 다 해드렸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많이 본받고 있는 게, 저희 대표님이 어음결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음이 그래서 사고 날수 있는 부분이 좀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뢰성 문제, 거래처에서 가장 이렇게 신뢰를 가져주셨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해야 된다.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그 말이 사실 가장 큰 것도 하지만은 꼭 그분 아니더라도 지역의 언론사나 학자들이 중앙 언론사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좋게 글을 써서 이게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계속 하고 있습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해명을 하고 또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정정 기사도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은 지역 문화에 대한 소외감 홀대하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가장 큰 거는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먹고 살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오히려. 그 당시에 20년 조금 넘게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배워온 대로 본 대로 해 나간다 그러면은 할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에 400평 정도의 매장이 있었는데 다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좀 특화시켜서 한다 그러면은 승산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고 그러면서 출판을 다시 잘해 나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1990년대 말이 사실은 IMF 때이긴 하지만은 서점은 오히려 그때까지는 좀잘 됐던 시기였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IT 강국이 되면서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책을 안 읽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제가 대표가 돼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매장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작아진 것도 아니고 저희가 문을 닫았고 너무 많이 알리신 거예요. 워낙 문 닫았다고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문 닫았는데 그럼 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 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야, 그럼 몸으로 해야지, 뭐 어떻겠노?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충무동에서 중앙동을 거쳐가지고 부산역까지 모든 사무실에다가 광고 전단지를 돌렸어요. 그래서 문호당 서점에서 왔다 그러면은, 영업 안 했고, 많이 좀 알려주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중앙동으로 이전을 했지만은,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도 문호당 있는 거를 1년 전에 알았다, 2년 전에 알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뭐 홍보 문제는 늘 걱정거리이긴 합니다. 제가 문호당 서점에서 왔다 하면서 이렇게 전단지도 드리고 그러니까, 문호당 서점 주소 팔잖아요. 아, 예, 있습니다. 내 지금 살게요 하더라고요. 그때가 3천 군데 중에서 딱한 명이었어요. 아무도 안 샀는데 그분이 사주신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필요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울컥하면 기분이 안 좋으면 한 번씩 열어봐요. 제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보면서 대단한 막 에너지를 얻는다. 그것보다는 그러면서 좀 마음을 정화시키고요. 옛날 생각도 하고 또 다시 또 잘해봐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저희 사장님이
이제 마지막에 못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들이 아동시설에 기부를 하고 있었는데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마지막 1년 정도에는 이제 중단했었어요. 그때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다음 달에 바로, 물론 큰 돈은 아니에요. 정말 정말 작은 돈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해보자. 우리 사장님 뜻을 한번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너무 작아서 죄송하다. 제가 열심히 해볼 테니까 기도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작기 시작했어요. 한 2, 3년 정도 있다가 예전 사장님처럼 제가 말을 못하지만은 처음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느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도 하고 문화시설 재단에다가도 기부를 하고요. 또 학교에다가 장학금으로 매년 얼마씩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한다기보다는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누군가가 어떤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그 소득에 대한 사유환원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누구든지 간에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1, 2만 원이라도 작게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좋은 뜻에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한 청년이었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서점 근무도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 시기에 좀 빨리 왔었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근무할 줄은 몰랐죠. 서점을 오래 있다 보니까 책과 함께 있다 보니까 또 저는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누군가 사줬을 거고 그 사주시는 분들이 부산 시민들이라는 거죠.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부 문제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출판사를 이제 설립한 게 제일 컸었어요, 사실은요. 저희가 한동안 출판을 이제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대표가 되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태양에 관한 특화된 것을 좀더 깊게 한번 해보자. 좀더 찾아보면은 우리가 몰랐던 것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하나 있었고, 출판을 사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시군이었을 때 가지는 어떤 생각들이 또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결정하면 할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부분이 서점은 어차피 지금으로 봐서는 점점 힘들어 갈 거라고는 생각 했었고, 그렇다면 이거를 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출판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저는 해광 출판사가 엄마 출판사, 기술하고 해양에 관한 책을 전문적으로 내고요. 책을 내다 보니까 문학책을 내고 싶더라고요. 사실 출판의 꽃은 문학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문학책을 이제 내야 되겠는데, 해광 출판사에서 소설책을 내게 되면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스토리팜이라는 출판사를 해서 시, 소설, 뭐, 수필, 희곡집도 내고요. 그림책도 내고, 경제에 관련된 책은 콤비비오라는 출판사 이름으로 내고, 지금 독립출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립출판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판사 이름도 아예 뭐, 독립출판이라고 하고, 가장 최근에 만든 출판사는 법률 전문 출판사를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한 500권 정도의 기획을 가지고 지금은 한 45권 정도 나왔는데, 일단 종이책도 내고 이북이라든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장이 이제 작아졌다는 거 말고는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요. 문어당 서점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고 저는 그것을 어떻게든 이어가려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근데 예전보다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는 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은 책이 너무 없는데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마음이 아프긴 한데 또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될까? 그래서 예전보다 더 많은 해양에 관련 기술에 관련 책들을 확보를 했어요. 마침 어제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 책이 9년 만에 팔렸거든요. 다시 재입고를 시키려고 찾아보니 그 책이 지금 품절돼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책을 사신 분은 대한민국에서 딱한 군데 저서점에서만 파는 책을 구매를 하셨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에요. 안 팔리더라도 좀더 전문화된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필요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장도 마찬가지고 수익 모델은 서점이 안 되면은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해야 되는 부분이 직접 우리가 출판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출판을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북토크, 글쓰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시 낭독회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자들을 많이 만나고,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려고 하는 부분도 차별하기보다는 독자
얘기했던 다가가려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립서점이 한 10년 사이에 7, 800개 정도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만큼 또 많은 서점들이 사실 또 없어지기도 했어요. 서점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서점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꼭 이야기 드립니다. 그런데 서점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분들도 생각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왕 하실 것 같으면은 좀 잘 알아보고 하시라. 제가 서점에서 강연도 하고요. 서점 처음에 강연, 독립출판에 관한 강연, 또 서점 운영에 관한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서 서점 창업에 관한 책을 직접 제가 써서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뭐 책을 많이 판다기보다는 책이 좋아서 서점을 했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3개월 만에 문 닫고 6개월 만에 문 닫고 1년도 못 버티고 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함께 서점을 오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서점 창업에 관한 책도 냈습니다. 꼭 제 책을 아니더라도 서점 창업에 관한 책 많이 있거든요.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작은 무대를 한번 만들고 싶었어요. 한 두 사람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손님들 오잖아요.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같이 이렇게 책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기분 또 내키면은 기타 치면서 노래 한번 부를 수 있고 이제 살롱 문화 같은 걸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또 저도 마찬가지고 서점을 좀 편한 공간으로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문화당 서점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매장 옮기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좀 안 돼가지고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당장은 힘들겠지만은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좀 지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여유가 생겨서 그래서 독자와 편하게 볼 수 있는 맞은편 창가 쪽에 탁자가 있잖아요. 제가 오면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저런 탁자였거든요. 주황동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심에 커피 들고 와서 앉아서 책 보면서 그것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또 이야기를 하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분들이 오늘 오고 또 내일 오고 책과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으로 이사 온 지가 이제 5년이 되는데 매장 옮기기 전에 가장 사실 걱정했던 부분이 시민들께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문호당 서점 하면 남포동이었는데 남포동에서 40년 정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전화가 와서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장 옮길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문호당 서점을 안 하기는 그렇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남포동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사실 여건이 그렇지 되지 않았고 그나마 가장 가까운 곳이 중앙동이라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70주년이 될 정도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또 뭐 100주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100주년이 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또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와서 책 하나 사시고 또 마음으로도 또 응원해 주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그 100주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 함께 할 수 있는 문호당 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